잡고 지점에서 참말 직접으로 가서 쪽정발리 그다음에 참말 산 정상으로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뾰족봉으로 올라가서 조끼를 타고 내려와서 주먹바위를 보고 참마산역으로 이게 안 보여서 아스팔은 잘 짰거든요. 아따 글씨 잘 쓰네. 만두 데려오고 싶다. 그냥에 내가 꺾고 오고 싶다. 생각보다 눈이 단단해. 아빠서 내가 가져가야지.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? 아닌가? 길 있나 그게? 200m 참마산 정상.
된다, 정상. 내려가세요. 상추 해드릴까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네, 먼저 가세요. 아이고, 진짜 바로도 안 보이네. 응? 금방 내려갈라 그게 좀 아쉽지? 아니, 금방 빨리 내려갈 거야. 여기서부터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. 자. 이쪽이 천마산역 2.1km 천마산역으로 갑니다.
집에 가기 싫다. 진짜 돌탑이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생겼네. 산 보고 바로 내려와서 뾰족봉. 우리 아까 전에 갔던데 그게 뾰족봉 같다. 그지? 그다음에 깔딱고개 깔딱. 아니요, 여리 왔어요. 상여바위 산거리에서. 예, 네, 미. 그다음에 천마산 역 코스로 그렇군. 주목바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위치까지 왔습니다. 주목바위 보러 가야 되겠다. 아, 눈 세상이야. 눈꽃 세상. 개 있었지, 그지? 개 안 보이네.